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강중한 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동결하면서 Why do I feel like so much like Sigourney Weaver? 네. 유튜브 채팅창에서 베이비페이스님, 오늘은 주제가 뭡니까? 아, 라고 질문을 보내주시네요. 일찍 좀 들어오시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은행의 민경원 이코노미스트 모시고 최근에 달러 약세 흐름의 배경과 앞으로의 지속 가능성과 변수와 뭐 그런 것도 좀 여쭤보려고 해요.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처음 출연하셨는데, 네. 저희 그 유튜브 채팅창과 또 팟캐스트의 댓글에서 왜 이런 분을 이제까지 숨겨두고 있었냐. 우리 숨겨둔 거 아니죠, 그죠? 네. 이분 한번 키워보자. 이분은 수출할 만한 이코노미스트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 반응이 있었어요. 오늘은, 오늘은 최근에 달러 약세 흐름에 대해서 지난번에 오셨을 때는 달러가 좀 강세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 가지. 네네. 분위기가 그 이후에 싹 바뀌었어요. 어떤 이벤트가 있었던 겁니까? 일단 7월 중순에 그 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 경제회복 공동기금 조성에 대한 합의가 통과가 됐고 그 요인이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회복 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네. 경기 침체 회복이 빠르다. 독일과 프랑스가 미국보다 회복 속도가 빠르구나. 요거에 대한 재조명을 좀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유로와 롱 심리에 좀 많이 불을 붙여줬었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가치에 대한 우려 그리고 뭐 대선 앞두고 있는 트럼프가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 이런 불확실성 요인까지 가중이 되면서 이제 시장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유로화는 일단 사면 된다 요 논리가 거의 고정픽으로 최근까지 오늘까지도 이어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로화에 호재가 생겼다는 게 가장 크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3월 달에 유로화 공매도 뭐 매도 포지션이 대부분 청산이 된 상황에서 이제 호재가 생겨버리니까 고점 매도 쪽보다는 이 랠리를 끌고 올라가자라는 심리가 굉장히 강해졌었고 뭐 CFTC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제 헤지펀드들 쪽에서 유로화 롱 베팅을 굉장히 많이 가져갔었거든요. 거기다 달러 약세 베팅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유로 상승세가 연장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유로화는 한 달 동안에 어느 정도 거의 한 5에서 6% 가까이 달러 대비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유로화 그냥 뭐 선물이나 이런 거 하고 있었으면 한 달에 한 5% 가져갔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뭐 레버리지였으면 더 벌었을 거고. 그렇군요. 그런데 유로화가 갑자기 강해진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유로 회복 기금. 그러니까 독일이나 북유럽 같은 잘 사는 나라들이 돈 좀 마련해서 남유럽에 공짜로도 좀 주자. 그 결정이죠? 네, 이제 보조금 형태로 지급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유럽이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19를 미국보다 통제를 잘한 상태에서 네. 경제활동 재개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 그 돈까지 부어버리면 경제가 빨리 올라오겠구나. 어쩌면 미국보다 뭐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 유로존 성장률이 더 높아질 수도 있겠다. 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베팅이 좀 사전적으로 외환시장에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달러가 약세인 건 유로화가 강세면 달러가 약세고. 그렇죠. 달러 인덱스에서 유로화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라서요. 그 영향이 크다. 뭐 한 제가 지금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아니, 60% 가까이 되거든요. 네. 유로화가. 그리고 뭐 노르웨이 크로네 이런 거 더하면 대부분 유럽 통화들이 거의 비교 대상이 되군요. 네, 뭐 스웨덴 크로나 정도 제외하면은 지금 예. 노르웨이 크로네 이런 그 G10 예. 통화 대비해서 산출하는 달러 지수에서는 유로화 못지않게 상승하고 있어서 그 영향이 크다라고 그래요. 미국이 뭐 좀 불안한 것도 있지만 유럽이 좋아져서 상대적으로 달러화가 약세가 됐다. 네, 특히나 7월 중순까지요. 7월 중순까지? 네. 그러면 마지막 보름 이후에는 뭐 좀 다른 변화가 있었어요? 이게 블룸버그에서 구글 뭐 모빌리티 인덱스나 뭐 애플에서 제공하는 1단위 활동 지수가 있거든요. 국가별로. 이제 요거를
여러 개가 있으니까 네. 하나로의 지수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게 있는데 아, 사람들 휴대폰 추적하는구나. 네, 그걸 아, 이제 얼마나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지. 네, 맞습니다. 그걸 이제 데일리 액티비티 인덱스라고 해서 네. 일일 활동 지수라고 볼 수 있는데 독일하고 프랑스가 7월 중순에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빨랐었거든요. 반면 미국은 뭐 그 해안 도시 지역으로 경제 봉쇄가 재개되면서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었었고 다만 7월 말 넘어오면서는 독일하고 프랑스의 그 회복 속도가 조금 꺾이는 네.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늘어나고 북부 지역 봉쇄하면서 좀 많이 꺾였고요. 그래서 7월 중순까지는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유로화에 선반영됐다라고 라는 해석이 가장 지금 지지를 많이 얻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한때는 이제 코로나 사태 발생한 직후에도 기축 동화인 달러밖에는 믿을 게 없다. 보통 위기가 되면 달러가 강세인 경우도 네, 있는데 그것도 이제 위기가 좀 한풀 꺾이는 것 같으니까 약세가 되는 걸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처음 팬데믹 사태가 발발했을 때 달러가 강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건 믿을 만한 애니까 걔를 빨리 선점을 해가지고 네. 그때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장롱에 넣어두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있으면 나는 안전할 거야. 네. 약간 금 같은 역할을 했었고 지금은 곧 달러 대신에 사람들이 뭐 자꾸 인플레이션 얘기도 나오고 통화 가치가 똥값이 된다 이러니까 근데 금은 반짝이는 거니까 영원하잖아. 그래서 그걸 금으로 바꿔서 다시 장롱에 넣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러가 왜 약세가 됐는지를 자꾸 뭐 지난 얘기지만 여쭙는 이유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우리한테는 더 중요한데 이유를 알아야 그 이유가 되는 변수들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앞으로 달러가 약세가 다시 더 될지 강세로 돌지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왜 약세인지를 자꾸 여쭙고 있는데 미국 보통 미국이 재정적자, 무역적자 이런 거 쌓이면 달러가 약세다 이런 설명들은 교과서에서들 하는데 네. 이것도 요인이 됩니까 요즘에? 일단은 뭐 무역적자는 미국한테는 거의 디폴트 같은 거고요. 소비의 나라이기 때문에 흑자로 돌기가 웬만해서 쉽지 않습니다. 뭐 과거 일본 때려잡았던 그 플라자합의 전후 뭐 그때나 좀 가능했었지 네. 실제로 소비로 경제활동, 경제성장을 읽어내는 국가다 보니까 무역적자가 디폴트인데 시장에서 이제 얘기하는 건 재정적자 너무 많지 않냐. 2011년에 그래서 신용평가사가 미국 등급 하향 조정했잖아. 네. 그러니까 그때 달러 약세로 가던데 또 지금도 재정적자가 쌓이고 있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한테 좀 가혹한 거죠. 뭐 너네 재정적자 처음에는 분명히 재정적자 늘려서 경기를 부양할 거야? 네. 하고 환호성을 질러줬던 시장이 이제는 이제 좀 상황이 진정되고 불확실한 게 없어지고 무섭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손가락질하면 지적을 하는 거죠. 너네 근데 왜 이렇게 부채가 많아? 라고요.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정부 주도의 재정정책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네. 그 엄격한 기준이 미국에만 조금 강하게 최근에 적용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약세니까 그 이유나 핑계를 그런 쪽에서 잡다 보니 혹시 미국 재정적자 가지고 사람들이 시비 걸어서 약세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거꾸로 하는 거죠. 사람들이 비난해서가 아니라. 지금 최근에 유로화 강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 유로화 강세로 가면서 달러가 약세로 갔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드리는데 다들 처음엔 해석을 못했죠. 왜 해석이 안 됐냐면 경제 회복 기대를 반영해서 유로화가 상승했어?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한테 네. 근데 그 유로 공동 경제회복기금 이탈리아랑 스페인에 제일 많이 가지 않아? 어 맞아. 근데 이탈리아랑 스페인 주식 왜 저래? 경제회복기대라며. 날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문이 가능해져 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질문을 다시 받은 쪽에서는 그거는 그래. 근데 달러가 약할 거야. 이렇게 이제 후행적으로 이유를 찾아가는 네. 장을 이제 끝나고 나서 종가 확인하고 오늘 유로화가 왜 올라갔어요? 유로 경제 회복 기대? 약간 이렇게 후행적으로 해석하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그러겠어요. 것 같습니다. 경제 회복 기대라면 기대감이 큰 그동안 약했던 나라들이 집중적으로 주가가 좋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것도 아니면서 유로가 강세다? 그리고 7월 21일 날 유럽 증시가 대부분 고점을 찍고 7월 말 들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활동 자체가 좀 꺾이고 2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계속 안 좋게 나왔거든요. 예. 오늘 프랑스가 조금 예상보단 괜찮았고 유로존은 예상에 부합했는데 독일이 일단 안 좋았기 때문에 7월 말 넘어오면서는 유럽 주식도 다시 꺾이고 다 근데 유로화는 경제 회복 기대야 라고 해서 밀고 올라가는 요 그림이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대치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보통 무역 적자가 되면 그 나라가 좀 불안해지니까 그 나라 통화가 약세라는 거겠죠?
재정 적자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뭐 무역 적자는 우리나라하고 중국 외환 시장을 분석할 때 많이 나오죠. 경상수지. 네. 그것만은 달러가 빠져나간다는 거니까 네. 적자가 나면 그 나라 통화 약세. 네.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그 논리고 무역 적자라는 것 자체가 빚이 많다라는 얘기하고 같은 거라서 네, 네. 이제 뭔가 대외적인 교역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로 치면은 영업 손실이 계속 나고 있다라고 뭐 해석이 되는 거죠. 건데 예. 이전에는 아, 미국은 영업 손실이 중요한 게 아니야. 쟤네는 뭐 맞는 비유는 아니겠지만 매출이 중요한 국가니까 괜찮아. 손실 나면 어때? 네. 쟤네는 어찌됐건 잘 팔고 소비 잘해서 경제 끌어올리면 괜찮은 국가니까 무역 적자가 문제가 되지 않아. 근데 재정도 적자네? 자본 잠식이 들어가는 것 같아. 이게 돼버리니까 지금 달러에 대한 뷰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빨리 안 좋아졌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혹시 달러 패권 자체가 흔들리는 조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요일이니까 여쭙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이게 나중에 가서 생각하면 그래 그때가 조짐이었어라는 걸 우리는 항상 뒤에 알잖아요. 네 맞습니다. 닥치면 그때는 모르잖아요.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금값이 오르는 이유를 설명하시려는 목적이든 아니면 그런 전망을 하려는 목적이든 지금까지는 달러가 기축통화였고 패권이었는데 이제는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일단 누가 1등 될지 좀 지켜볼 게임이면 뒤로 물러나서 금에 투자하고 있다가 유로가 1등 먹든 뭐 달러가 1등 먹든 네. 위안화가 1등을 먹든 그것 이제 챔피언 결정되면 나는 다시 그쪽으로 가는다 하는 수요 생기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질문도 있더군요. 최근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아, 그래요? 네. 일반 수출입 기업에서도 달러가 힘든 거 아니냐? 근본적으로 네, 아메리카 자체가 아니냐?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전 세계 외환 보유고에서 이건 기사에서도 다들 시청자분들 확인을 하셨을 텐데 네. 62% 정도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화 자산이 차지하고 있고요. 유로화가 한 20% 정도. 그리고 위안화는 아직 뭐 한 자리 초반대라서 논의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네. 보고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 외환 거래의 거의 88에서 92% 가까이가 달러를 베이스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은행들이 전 세계에 준 대출 있잖아요. 이게 대부분이 달러 베이스예요. 네. 특히나 주요국 통화 대비로 분석을 해보자면 거의 절반 가까이 작년 4분기 말 기준으로 한 50% 가까이가 달러화로 나가 있는 대출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통화를 너무 많이 푸니까 통화 가치가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모래라고 똑같아졌는데 이거 당연히 싸야지. 길 가다 주수면 그거 1달러야. 약간 이렇게 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말씀드렸던 달러에 뭐 달러로 표시된 부채나 이런 자산들이 너무 많이 나가 있다는 거. 그럼 이제 이거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너 달러 부채 우리가 유로화 표시, 위안화 표시로 바꿔서 우리가 줄게. 우리 걸로 대출받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미국 말고 새로운 패권 국가가 등장한다면 만약 유로라면 네. 그 화폐 달러의 패권을 견제하거나 교체하기 위해서는 네. 뭔가 그거에 대체제가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네. 찍어서 근데 빌려주면 되지 않아요? 그 달러 부채 있는 사람들한테 네. 네. 계속 달러로 갖고 있으려면 갖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유로가 챔피언인인데 계속 달러로 갖고 있어도 되겠어요? 뭐 그거 빨리 갚으시고 차환 발행 내지는 이쪽에서 대출 가세요 하면 되지 않나요? 그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한 최근 일주일 사이에 네. 유로화 강세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니까 새롭게 유로 강세를 지지해주는 후행적인 설명제로 딱 들어온 거예요. 달러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네, 그게 흔들리고 있는데 유럽이 이번에 보조금 지급하는 공동경제회복기금을 만든 것 자체가 네. 과거 미국 연방이 공동재정을 했던 그 해밀턴 재무부 장관 네. 그 해밀턴이즘처럼 유럽이 새로운 이렇게 패권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 아니냐 이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하기야 지금도 미국이 어떻게 저렇게 강대국이에요 라고 생각하면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네. 해밀턴 그 이벤트가 있었던 그때가 그게 이제 뭐 작은 파동의 시작이었다라고 네.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유럽은 사실 이번에는 통과가 됐지만 통과하는 과정에서 난항이 되게 컸거든요. 네. 오스트리아, 스웨덴, 네덜란드 씩씩거리죠 아직도. 네, 뭐 씩씩거리고 있고 그렇게 얘기했죠. 이거 세금이다. 근데 세금은 우리가 제일 많이 내는데 혜택은 쟤네가 받네? 이런 논지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영국의 브렉시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거였었고 우리가 유로 공동기금에 내는 납입하는 돈은 많은데 혜택은 우리한테 별로 안 오더라. 네. 우리는 손해를 보고 있는 장사를 하는 거다.
이런 논지가 돼버렸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아직 유로가 그 미국의 해밀턴이즘처럼 패권, 통화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패권을 달러로부터 뺏어오기에는 굉장히 이르다. 저는 한 20, 30년은 이르지 않나? 너무 앞서서 반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 위안화 국제화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영국 석유사가 이제 페트로 달러가 아니라 페트로 위안을 결제를 해줬었죠. 그래서 페트로 위안이면은 이거 괜찮지 않아? 위안화도 결국 국제화하면서 달러 패권에 도전을 하네. 최근에 원유 선물 거래에서 원유를 위안화로도 살 수 있었던 사건이 그러니까, 한번 있었죠. 그 그쵸. 말씀이죠. 우리가 위안화로 결제할게. 우리 달러 못 줘. 그러니까 영국 그 석유회사가 오케이를 그래, 한 거죠. 그래. 오케이를 했죠. 근데 이제 그거는 중국이 사실 압박을 한 거였고. 한 번만 받아주라? 네, 압박을 한 거죠. 너네 지금 석유 잘 안 팔리지 않아? 우리는 사줄 수 있어. 그 대신 위안화로 바꿔. 위안화로 결제할게. 이게 되니까 어쩔 수 없죠.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뭐 매출이 안 나와서 도산을 하니 많이 하고 있는 판국에. 네. 그래서 아직은 달러와 패권 자체를 넘보기에는 굉장히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트럼프가 코로나 통제에 실패한 건 맞고 또 워낙 캐릭터 자체가 이제 전무후무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언행이나 발언들, 뭐 무역 분쟁 이런 것들이 달러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있다라는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달러라는 통화는 이 정치적인 이슈에 영향을 받긴 하지만 이 통화에 대한 신뢰성은 좀 별개의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모든 금융상품이 일단 기본적으로 달러 베이스로 거래가 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표시로 나가 있는 부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위기, 뭐 금융위기가 있었고 이번에 팬데믹 락다운 위기가 있었지만 이런 위기가 반복될 때마다 저는 달러와 패권이 더욱더 견고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의 뇌리에 10년에 한 번꼴로 인식을 시켜줘요. 달러 없으면 진짜 힘들다? 그거 알아? 예전에 10년 전에도 그랬는데 다들 그 얘기했어. 달러 패권이 흔들리는 것 같다. 근데 10년 뒤에 위기 오잖아? 모두 달러를 살 거야. 이거를 각인을 이제 주기적으로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아이러니죠. 달러 네, 패권이 흔들리면 위기가 네. 오고 위기가 오면 달러가 중요해지고 네, 그래서 달러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근간에는 연준이 글로벌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는 게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영국이 파운드화일 때는 안 하던 역할이죠. 예전엔 안 했던 역할이죠. 그러니까 더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가정을 갖고 계시는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뭐 우리가 달러로 대출해줄게 하면은 힘들 때 받아야죠. 알겠어요. 자, 그게 대체적인 컨센서스입니까? 이러다 그럼 달러 약세도 이러다가 다시 또 말 거다 어느 정도 하다가 그런 쪽이에요? 일단은 뭐 유동성을 많이 풀었으니까 달러가 약세로 가야지 이런 주장이 계속 힘을 얻고 있고 그런데다가 연준이 주요국 중앙은행들하고 체결했던 통화수업 라인 있잖아요. 네. 그 잔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 우리 이제 달러 안 급해요 라는 얘기거든요. 통화수업 라인의 어마운트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20이면 연준이 라인을 열어줬으니까 가서 달러를 빌려왔죠. 언제든지. 네, 나중에 줄게 해서 이게 연준 입장에서는 부채로 22가 갚아야 될 돈으로 잡아놓게 되겠죠. 네네. 얘네가 우리한테 100억 달러 빌려왔어. 대체로 많이 갚고 있다 지금. 갚고 있는 거죠. 달러에 대해서는 유동성 요즘 뭐 편안하다는 뜻이네요 다. 네, 뭐 조달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달러 유동성이 굉장히 편안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계속 될 걸로 보세요? 달러 약세가 어느 정도로 진행될 걸로 예상합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지금도 좀 너무 많이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뭐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달러로 표시된 자산 그 자체에 대한 수요가 꺾이지 않았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을 대표하는 기술주가 닥스 지수잖아요, 독일에. 네, 예. 근데 나스닥하고 비교해 보면 초라하죠. 뭐 시장에 가서 살 게 없죠. 네, 초라하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주가 자체의 레벨이 미국이 더 높은데 이거는 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높기 때문이다라고 일단은 해석을 하고 있고요. 유로존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과되고 유로화 날라갔지만 유럽 주식은 밀렸다. 그 얘기인즉 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높지 않고 경제 회복을 전제로 한 유로화 강세라고 했는데 왜 유럽 주식은 안 따라가느냐. 이렇게 반박의 여지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인 건데 네. 사실 이 유동성 장세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모르핀 같은 거다. 그러니까 이제 암 환자분들이 아프실 통증을 안 하실 때도 와주잖아요. 예. 이거를 자꾸 맞다 보면은 용감해지죠. 그리고 뭔가의 끝을 볼 때까지 브레이크를 밟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3월 달에는
달러 강세 쪽으로 브레이크가 안 밟혔다면 지금은 금과 유로화 강세 쪽으로 브레이크가 안 밟혀요. 그리고 경제 회복기대로 인한 약달러에 대한 전망을 저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호주가 빅토리아주에서 지금 신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어요. 네. 오히려 미국은 사망자가 늘, 뭐 절대적인 숫자는 많지만 트렌드 자체는 이제 어느 정도 정점 신호를 보내주고 있거든요. 다시. 예. 근데 호주 달러 날아갑니다. 호주 달러 왜 날아가니까? 금 가격이 올라서. 호주는 철광석 수출하는 국가지 않아? 그냥 원자재 통화는 다 날아가는 거야. 금 올라가고 달러 약세니까 호주 달러 사야지. 네. 이게 뭔가 이유와 원인과 결과에 대한 설명이 어느 순간부터 조금 어그러지는 조짐이 보이고 있어서 네. 제가 이제 7월 월간 전망 보고서에서 얘기를 했던 게 우리는 1200원, 1270원, 뭐 1230원 평균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저번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깨질 수 있다. 달러가 이렇게 약세니까.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의 달러 공급 뭐 능력 자체가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1200원이 깨지면 적극적으로 매수 대응하자라고 권고를 하는 보고서를 냈었고요. 네. 실제로 오늘도 장 초반에 이제 11시께 86원 레벨까지 밀리기는 했었는데 달러원이 안 빠지고 있죠. 네. 그래서 뭐 원화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뭐 위상이 높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교역 활동 그리고 경제 회복의 뭐 이정표 아니면 뭐 도화선으로 우리나라 수출과 원화 가치에 대한 좀 주목하는 하우스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달러 환율이 밀리지 않는다는 건 원화가 강세로 안 돌고 달러가 우리나라에서는 약세로 안 돈다는 건 네, 버티고 있다는 건 이 경제 회복을 근거로 한 유로화 강세나 뭐 다른 비달러화 통화들의 강세가 유지력이 과연 네, 유지가 계속 될 수 있을까? 네. 이거에 대한 고민을 최근에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뭔가 설명할 게 잘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읽으려고 했는데 읽을 수가 없으면 방법은 딱 두 가지뿐이거든요. 그 흐름을 팔로우하거나 쫓아가거나 아니면 역조, 반대되는 포지션을 네. 가져가거나 하는 건데 이게 유동성 장이라는 거야. 10년 전에 사람들이 금융시장에 호되게 당한 이유로는 예. 역조를 잘 안 하죠. 그 실제로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는 어때요? 뭐 직접 수출업체 무역하는 분들이나 뭐 송금해야 되는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달러가 약세인데 왜 우리나라 환율은 이렇게 안 떨어져?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네. 늦게 반영되는 건가? 나중에 환전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하실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원화와 달러화의 그 외환시장에 적용되는 함수가 다르다. 일단은 주식시장에서는 달러 약세, 뭐 외국인 복귀 가능성. 왜냐하면 아까 제가 잠깐 댓글창을 봤었는데 제 전타임에 네, 한번 봤었는데 네. 왜 원화가 강세로 간 외국인이 돌아오느냐라고요. 질문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대답도 같이 묶어서 해드리자면 네. 주식 자금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들어올 때 그 자금은 환해지를 하지 않습니다. 환율 위험을 오픈을 해버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화 강세, 즉 환율이 하락할 거다라는 뷰가 확고해지면 들어오죠. 주식에서도 먹고 나중에 환전해서 환율에서도 먹으려고요. 네.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달러 약세나 원화 강세 전망, 기대값이 강해지는 게 중요한데 그거하고 별개로 실수요 쪽에서는 최근에 달러 약세 쇼크라고 부를 정도로 달러가 밀리는데 달러원이 버티는 결정적인 이유는 수급 때문이거든요. 들어오는 달러가 없다? 들어오는 달러는 없는데 사자고 하는 달러는 많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제가 뭐 시황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게 80원 후반 안 뚫리면 달러원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종종 하고 있는데 네. 역외가 한 4번 정도 막혔어요. 특히나 7월 이번 한 달 동안에는 세 번이나 이걸 뚫어보려고 시도를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어떤 라인을요? 89원, 88원 요 지지선을 그거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네, 환율을 하향 이탈 예. 시켜보겠다라고 해서 밀어봤는데 네. 막혀버리는 거죠. 이게 왜 막혔냐? 누가 자꾸 달러 받는다는 얘긴데 산다는 뜻인데? 네, 결제 수요가 많습니다. 결제 수요라는 건 수입하는 네, 수입 업체들이 미리 달러를 좀 주섬주섬 이렇게 사가지고. 쟁여두게 되는 거죠. 우리 동학개미들이 자꾸 외국 주식 사고 테슬라 사고 뭐 그렇게 사니까 그 돈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아무래도 은행 프론트 있다 보니까 그 수급을 보잖아요. 네. 근데 그 해외 투자하는 쪽 기업이 아니어가지고요. 네? 일반 진짜 말 그대로 수입 업체들 그쪽에서 사자 물량이 굉장히 많고 이제 우리나라 수출입 업체 재무팀들도 굉장히 스마트해져서 네. 80원 후반 딱 선 그어보고. 여기 한 4번 막혔네. 여기서 사면 돼.
이렇게 전략을 가져가거든요. 네. 여기 전저점이니까 나중에 혹시나 뚫려도 네. 너 여기서 왜 샀어? 이랬을 때 설명이 되니까 네, 설명이 되잖아요. 전저점이고 네 번 막혔고 네. 계속 최근에 7월에만 세 번 정도 막히길래 난 매수 타임이라고 생각을 했다. 이런 식으로 좀 되게 스마트하게 접근을 하시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제 수요 쪽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외환시장에서 일단 달러원에 대한 비가 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하락을 얘기하는 하우스가 있고 네. 이제 뭐 저처럼 아니다 다시 반등할 거다 라는 뷰를 강하게 고수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뷰가 3충이 되잖아요. 네. 그럼 못 밀죠. 그렇게 치열한 공방이 있죠. 못 밀고 못 미는 상황에서 변동성이 줄어들면 재밌는 게 모든 시장에서 이제 그때부터 기술적 지표를 차트에 그리기 시작해요. 뭐 RSI 뭐 주식에서 많이 보는 그런 지표들 있잖아요. 보고 일목균형표에 뭐 하단 구름이 이러면서 저점이다 싶으면 거기서 다 사고 좀 올라서 과매순대다가 좀 돌 것 같은데 이런 거기서 차익 실현하고 이런 식으로 레인지 안에서 움직이는 플레이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서 네. 사실 뭐 주식 자금이 최근에 외국인들이 회복이 됐다라고 하지만 연초 즉 상반기에 빠져나간 자금에 비하면 아직은 세 발의 피거든요. 그러면 주식은 조금 회복이 됐지만 수출은 여전히 안 좋고 그러면 이제 외환시장을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 수급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 네. 그 수급이 달러 공급 쪽이 회복이 안 되고 있다. 여전히 지난번에 나왔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럼 원화가 앞으로 더 강세가 될 가능성은 적다는 뜻이라면? 딱 하나가 있죠. 외국인들이 정말 갑자기 매일 1조씩 주식을 사줘서 한 10조 정도 뭐 이건 제 그냥 개인적인 네. 수치인데 예. 한 10조 원 정도 사면은 그때는 좀 빠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반도체 쪽 수출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건 맞는데 그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중에 소화되는 게 아니라 장전 마 그러니까 시장 평균 환율로 소화를 시켜버리는 물량이라서 뭐 달러 환율 하락이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자꾸 엿줍는다면 제가 뭐 달러 사서 유학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송금을 하겠습니까? 이 환율의 흐름이라는 게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그 움직임의 동인이 되잖아요.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러면 지금 들어올 만한 환율인가? 즉 주식 투자에서 버는 거야? 그거야 뭐 그럴 수 있고 복불복인데 말씀하신 대로 환을 먹으려고 하면 지금 들어올 만한가? 아니면 지금은 좀 좋지 않은 레벨인가? 이제 그게 궁금해서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제가 영어로 인터뷰를 한번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네. 환율이 다시 89원, 뭐 88원 여기서 뜯어 올려도 1210원을 지금은 뚫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달러도 약세니까요.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어차피 갇혀 있는 거면은 네. 뭐 위로 올라가면 그때 돼서 환율 사가지고 환익질하면 되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특히나 반도체 쪽에 이제 글로벌하게 반도체 주가가 굉장히 좋잖아요. 기술주 업종들이 네. 그거를 충분히 먹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 들어오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농담삼아 여쭙습니다만 우리 저 동학개미들이 외국 주식 사는 건 외환 시장의 네. 변수 아니에요? 아직 금액이 꽤 되는 것 같던데요. 증권사 쪽에서 뭐 매수가 많기는 한데요. 네. 그렇게 막 그렇진 않아요. 네. 그게 저희가 한 개, 이제 그 한 개를 100만 불이라고 뭐 10개, 1000만 불, 한 장, 1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뭐 장을 막 움직이고 주도할 만큼은 아니고 만약에 연기금들이 해외 투자 자금을 집행하려고 환율을 산다 이건 굉장히 어마어마한 임팩트가 있는데 네.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환, 뭐 해외 주식 투자는 아직은 큰 수급적인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최근의 환율은 뭐 들어올 수도 있는 환율이고 달러 약세가 계속 된다면 역시 그것만 보고도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아직은 큰 변수는 없는. 네, 뭐 달러가 이렇게까지 약세를 밀렸는데 네. 달러는 언제까지 버티겠어? 라는 생각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라서 그거의 영향도 좀 크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한두 개 남은 질문 드리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한 국가의 지식의 총량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조재원 자녀 및 유학생들을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인도하는 SAT 전문 교육 벤처 폴 아카데미.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한 인재들이 우리 경제를 튼튼히 떠받칠 수 있도록 조재원 자녀 및 유학생의 교육은 폴 아카데미가 맡겠습니다. 아마존과 기술보증기금이 인정한
최고의 SAT 단기 고득점 노하우 폴 아카데미를 지금 검색하세요.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한국의 매트리스 회사가 미국 아마존닷컴을 점령하고 숙면을 전파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장 소비자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와, 정말 놀라운 매트리스입니다. 하루 종일 매트리스에서만 생활하고 싶어요. 너무 편하네요. 지누스. 전 세계 소비자가 인정한 66만 건의 고객 리뷰.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었어요. 미국 온라인 시장 점유율 1위 매트리스의 놀라운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을 이제 한국에서도 만나보세요. Rib in Wonder, Zinus. 네, 우리은행 민경원 이코노미스트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건희 회장 젊을 때 닮았다고 돈 많이 버실 것 같은 관상이라는 저는 돈 좀 벌게 생겼나요? 네. 궁금한 게 이제 한두 개 정도 남아있어요. 최근에 한미 통화 수합? 네. 이게 우리 3월 위기 때 있었다가 이제 연장할 때 됐나요? 어떤 상황입니까? 연장을 했고요. 연준이 FOMC에서도 뭐 통화 수업 라인을 만기를 늘려서 연장하겠다. 연말까지. 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통화 수업도 연장이 됐는데 이제 요거에 또 이제 기대를 많이 하시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위기 때 통화 수업을 체결하고 연장하고 나서 달러 환율이 빠지더라. 반등했죠, 주가도. 네. 시장도 이거, 안정되고. 네, 시장의 예. 호재인가 봐. 예. 원화 강세 재료고 달러 약세 재료면서 동시에 주식 상승 재료였었어. 이제 결과만 보고 보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네. 뭐 이 연장 자체가 뭔가 시장의 강력한 움직임을 직접 끌고 갈 요인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게 어떤 영향이 있을 거냐라고 했을 때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거죠. 그때 3월에 봤지. 무서웠잖아. 괜찮아 이제. 우리 이거 연장했어.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가 혹시나 시장에 쇼크가 발생했을 때 달러가 부족해질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한미 통화 수합 연장이라는 카드를 준비해놨어. 걱정하지 마. 이거 안전띠도 있는 거고 충격 흡수 장치도 우리가 달아줬고 네. 에어백도 정상 작동하고 에어백도 신형으로 바꿔놨어. 안전해, 괜찮아. 예. 이런 시그널을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달러를 조달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개선 모멘트가 되는 거죠. 개선 요인이 되는 거고 아, 달러가 이제 부족해질 일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겠구나. 우리가 뭐 달러가 없어갖고 막 여기저기 달러 좀 주세요 막 빌리고 구걸하고 이럴 필요는 없겠다. 이런 심리적인 개선 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환율이 많이 튈 가능성은 이것 때문에 적어졌다는 뜻일까요? 근데 요 통화 서프가요 사실 조달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달러를 조달하는 거랑 현물 시장에서 사고 파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왜냐면은 통화 서프를 해줘도 만약에 네. 똑같이 쇼크가 와서 이제 달러를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이제 예금 기관 쪽에서 이제 달러를 공급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도 조금 규제 좀 타이트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요 쇼크가 또 지난번처럼 단기에 끝날지 아니면 장기화될지 알 수 없으니 이제 조금 우리가 여유 있게 달러를 보유해서 들고 가자 이러면 통화 서프를 해서 은행 간 시장에서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그게 실제 실물 경제로 환율이 달러가 흘러 들어가는 거는 이전보다는 속도가 조절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현재 상황에서의 센티먼트 개선, 심리 개선 요인에 국한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연준이 돈 풀고 자산 매입하는 거는 요즘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일단 뭐 7월 초께 잠깐 총자산 규모를 줄였었는데 그 이후에는 FOMC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국채랑 모기지 매입 계속 MBS 매입 꾸준히 가져갈게 걱정 마 이렇게 얘기를 해줬었고요. 그 물량이 지금 뭐 주간 단위로 데이터가 나오는데 작년 동일 기간 대비 한 3.2조, 3.3조 정도를 연준이 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제가 지난번 방송 나온 거 댓글을 읽어봤었고 네. 또 뭐 이건희 얘기하면서 피드백도 많이 받았었는데요. 일단은 그게 다 흘러들어갔냐. 만약 그게 다 시장에 흘러들어가서 금융시장에 공급이 됐으면 이제 100% 완벽한 달러 약세 제로인 건 맞는데 네.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초과지준의 형태로 연준의 재예치가 됐다는 거고요. 예. 요 초과지준이 은행한테 이제 중앙은행이 얘기하는 거죠. 너네가 갖고 있는 예금의 몇 퍼센트는 우리 중앙은행이 예치해놔. 왜냐하면 예금자들이 예금 찾아갈 때 대비해야지. 요걸 이제 법정 지준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그게 뭐 10%다.
그럼 100 중에 10을 중앙은행에 넣어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15를 넣어놓게 되면 10보다 5가 더 들어가 있잖아요. 돈 남는다는 의미죠. 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초과. 지준을 초과해서 넣어놨다 해서 초과 지준인데 얘가 한 1.6조 달러 좀 안 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공급해준 자산 매입 QE를 통해서 시장에 풀어준 네. 그 자금 중에 절반 조금 넘는 금액이 연준으로 다시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 재무부가 그 현금 계정에 현금을 굉장히 사상 최고치로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한 1.4조 달러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재무부가 왜 그걸 보유하고 있어요? 나중에 쓰려고요. 나중에라면 올해? 네, 뭐 현금 지급안이 통과되면 그걸로 또 현금 지급해줘야 될 거고 뭐 개인당 2,000불씩 우리가 지급하는 네. 재정 4차 부양책을 통과시켰다. 그럼 지급해줘야죠. 원래 미국은 정부에서 돈 쓸 때는 세금 걷어서 쓰거나 국채 발행해서 그 돈으로 쓸 텐데 그냥 중앙은행 돈을 갖다 써요, 미국은 지금? 중앙은행 걸 뺏어오는 게 아니고요. 시장에 나가서 CMB, 네. 이제 캐시 매니지먼트 빌리라고 해서 그 채권을 발행합니다. 1년 미만짜리 초단기로 발행을 해서 네. 거기서 이제 채권 주고 돈을 받아오죠. 그거를 연준한테 가서 제 소중한 예금 잘 지켜주세요 하고 넘겨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보유한 자금까지 감안한다면 사실 연준이 QE로 공급했던 자금 자체는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많이 풀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거 추이를 한번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고 이제 연준만큼 뭐 유럽중앙은행도 PEPP부터 시작해서 자산 매입 프로그램 확대하고 이렇게 다 같이 늘려가는 구간이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산 매입 하나만 가지고 달러 약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나와서 제가 연준이 자산 매입하면 달러 자산 수요를 회복시켜주는 동인이니 그거는 무조건적인 달러 약세가 아니라 오히려 상승시킬 수 있는 재료다라는 답변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추가 부연 설명을 드리는 거다라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돈을 푸는 건 그 자체로 보면 달러가 흔해지는 약세 요인인데 네. 그 푼 돈이 다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절반쯤은 다시 연준으로 역류하니 네. 뭐 그리 많이 푼 것도 아니다는 게 하나 있고 네. 연준이 돈을 풀면 그럼 미국 경제 살아나겠구나라고 해서 미국 주식을 사든 뭐 미국의 다른 자산을 사든 살아오는 수요가 생기니까 그 말은 달러가 약세로만 가지는 않을 거다. 그 수요 자체는 달러를 강세로 만들 테니까요. 네, 그 설명인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환율을 분석할 때 뭐 하나의 기본 로직 같은 게 있다면 네. 저는 미국 경기가 호황일 때 달러가 약세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무역 분쟁이라는 제한된 변수, 즉 미국의 성장이 글로벌하게 퍼졌어야 됐는데 이제 그게 안 됐잖아요. 미국만 혼자 좋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였었고 위안화 때문에 신흥국 통화가 같이 약세였었고요. 이런 돌발 변수가 있긴 했었지만 기본적으로 2000년대 이후에 지금까지 그리고 80년대 이후에 현재까지를 놓고 보게 되면 미국 경제가 좋을 때 달러가 약세로 간다라는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비춰봤을 때는 뭐 연준이 자산을 사주는 거기 때문에 유럽 주식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빠지고 있다고요. 근데 나스닥 날아가고 있죠.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죠. 유럽 경제 회복 기금 때문에 유럽 경제가 살아날 거란 기대가 반영이 돼서 유로화가 강세야 라는 사람한테 가서 이제 양자 대결을 시켜보는 거죠. 나스닥, 닥스, S&P, 유로스탁스 50 선택해. 그러면은 가만히 있다가 나스닥이랑 S&P 500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자산 수요에 대한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 달러 자산에 대한 수요가 죽었다라고 저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런 점 감안하면은 결국에 펀드 플로우, 그 자금 흐름이 미국으로 여전히 들어가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최근에 유로화 강세, 서프라이즈로 인한 달러 약세 쇼크는 되돌아갈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가 이유는 있고 그 이유는 유로화의 강세, 즉 유럽의 네. 경기 회복 기대감 인데 그게 그 실체가 그리 뚜렷한 것 같지 않으니 달러 약세가 앞으로도 많이 계속 지속될 폭이 커질 가능성보다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무게를 둔다는 말씀. 네, 근데 뭐 있었어요. 일단은 명확하지 않으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따라가거나 역조인데 일단은 따라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뭐 환율 전망 레인지를 소폭 하향 조정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렇다고 추세적인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은 어떨까요? 금? 금은 지난번에 제가 어떤 상황이어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마지막 질문에 답변을 드렸었잖아요. 네. 원래 연초에 이제
그 원자재 애널리스트 한 분하고 얘기를 했을 때 2,000달러를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계속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뭐 골드만이나 뭐 아이비들이 3,000달러까지도 불렀더라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 한 2,100, 200 정도면 골드만 닥스는 예전에 유가도 $200 간다고 했던 회사였으니까요. 네. 네, 그렇죠. 그럼 뭐 그냥 그렇다고 치는데 개인적으로는 괜찮다고 보세요? 저는 여전히 조금 더 추가 상승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이 괜찮은 이유는 그냥 사람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뭔가 설명할 수 있는 함수가 있는 겁니까? 이유는 많죠. 우리가 중앙은행이 이렇게 유동성을 풀었는데 네. 인플레이션 오지 않겠어? 그럼 돈 가치가 진짜 구매력이 떨어지잖아요. 경제학적으로 그 통화를 들고 있는 사람들의 구매력이 떨어지는데 네. 쉽게 얘기하면 이 달러 지폐가 똥값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 아무리 가지고 있어봤자 어차피 똥값 될 건데 다른 대안이 없을까? 실물 자산은 변하지 않아. 뭐 그런 논리로 금이 오른다는 네. 설명은 들었어요. 그런 네. 논리가 일단은 좀 크고 대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자산이거든요. 그리고 뭐 중앙은행이 금리를 당장 내년부터 올리지도 않을 테니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질 거야. 그럼 달러보다는 금이 더 좋은 선택인 것 같아. 실질 금리가 뭐 마이너스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다 가져와서 붙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뭐 그런 분위기 감안하면은 일단 이런 좀 한번 어떤 테마에 꽂혀서 시장이 달릴 때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역주보다는 조금은 따라가시는 게 맞지 않나. 돈이 너무 많이 풀렸으니 금값이 오른다는 그 논리에 대해서는 탐탁치 않고 동의는 안 되는데 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으면 금은 가는 거니까 그렇죠. 돈이 그치? 많이 풀린 것도 뭐 원인이 확실하긴 하죠. 뭐 금 돈이 너무 많으니까 뭔가 자산을 사놔야 될 텐데 네. 근데 뭐 그러면은 뭐 부동산, 금, 뭐 좀 더 공격적인 분들은 주식 더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니까 일단은 따라가는 게 시장 분위기를 쫓아다니는 게 맞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돈이 많이 풀린 이유가 사실은 돈 풀리기 전에 이미 존재했던 돈들이 활동성이 급기 떨어지는 바람에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돈을 푼 거죠. 네 아까 제가 모르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런 마약성 진통제들이 내성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똑같은 팔의 통증에도 이전에는 아팠다 이제는 아파요. 그러니까 더 놔주는 거죠. 더 놔주면 안 아플 거야. 괜찮아. 너는 회복될 수 있어.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계속 돈을 풀고 있는 건데 그게 그렇다고 뭐 실물 경기도 들어가는 건 아니어가지고요. 자산 가격이 오르려면 활기 있게 돌아다니는 돈의 양이 많거나 활동성이 좋아야 되는데 활동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양이라도 늘려주려고 지금 중앙은행들이 쏟아내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뭐든지 오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아무튼 분리를 해서 봐야겠죠. 실물 자산이랑 실물 경기랑 네. 진짜 말 그대로 금융 자산이랑 봤을 때 여기는 안 돌고 활동성이 떨어진 게 맞고요. 실물 경기 쪽은 네. 금융 자산 쪽은 많이 돌죠. 다들 그러잖아요. 경제활동 봉쇄시켜서 집에만 있게 했더니 네. 로비훗 깔아서 다 주식하고 있더라. 네. 그러니까 금융시장 쪽에서는 돈이 잘 돌고 있는 건 맞습니다. 실물 쪽에서 안 도는 게 문제가 앞으로 그렇게 금융시장 쪽에서 도는 네. 돈이 금값을 올리고 있으니 그건 뭐 그 추세를 그냥 지켜보는 것밖에 네, 추세를 따라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는데도? 뭐 지금 시장에서 2,300, 뭐 3,000코라는 거 보니까 네. 더 갈 거라고 확신하는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달러 얘기부터 금 얘기까지 이런저런 얘기 편안하게 여쭤봤네요. 7시가 다 됐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할게요. 우리은행의 민경원 선임연구원이었고요. 저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